모두의 발레의 발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용어는 조금 생소한 빠드뿌아송이라는 발레 용어입니다. 이 용어의 의미와 단계별 연습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먼저 빠드라는 표현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빠드는 스텝, 걸음을 뜻하는 빠와 뭐뭐의란 뜻의 전치사 드가 합쳐져서 무엇의 스텝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치사 드 뒤에 따라 붙는 용어의 의미가 움직임을 특정하게 되어요. 빠드로 시작하는 발레 용어에는 불의 스타일의 스텝을 뜻하는 빠드불의, 발을 굴리는 스텝인 빠드쿠리와 고양이의 스텝 빠드샤, 말처럼 발을 움직이는 빠드슈발, 바스크 스타일의 스텝 빠드바스크, 그리고 오늘 알아볼 빠드뿌아송 등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외에 2인무, 3인무, 4인무 등을 표현하는 빠드두, 빠드트로아, 빠드깨트르 같은 무용 용어도 있죠. 이 중에서 오늘은 빠드뿌아송이란 용어를 알아볼 거예요. 빠드뿌아송에서 뿌아송은 물고기, 물고기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빠드뿌아송은 물고기의 스텝이란 뜻이 되고, 물고기가 뭍에서 파닥거리듯 한 다리를 뒤로 찬후 바로 도약하면서 다른 다리도 뒤로 차는 동작이에요. 빠드뿌아송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파닥거리는 물고기 장난감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정말 이 동작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싶을 정도로 찰떡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닥거리는 물고기 움직임처럼 빠드뿌아송은 상체를 살짝 젖히면서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차는 동작입니다. 파닥, 파닥, 물고기의 움직임과 비슷한가요? 이 동작을 단계별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을 잡고 움직임을 익히면 좋은데요. 오른발을 뒤로 붙인 5번발에서 드미플리에.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한 발씩 뒤로 차는 거예요. 드미플리에 했다가 바닥을 쓸면서 오른발을 뒤로 찬후 바로 뛰면서 왼발을 뒤로 쭉 뻗습니다. 왼발을 바로 뒤로 붙이면 반대쪽 이어서 할수 있죠? 왼발, 오른발. 바에 살짝 올라탄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가볍게 들어보세요. 드미플리에, 오른발, 왼발. 어깨는 내려주시고 반대쪽 한번 더. 1 and 2 and 3 and 4. 지금 저는 무릎을 쭉편 채로 뛰었는데요. 빠드뿌아송은 무릎을 살짝 굽힌 애티튜드로도 뛸수 있어요. 허벅지와 무릎 턴아웃이 되지 않고 무릎이 바닥 쪽으로 쳐져서 이렇게 턴인으로 뛰면 안 되겠죠. 항상 안쪽 허벅지를 잘 열어서 턴아웃 유지해 주세요. 드미플리 했다가 애티튜드, 애티튜드. 두 번째 다리가 조금 더 높아야 하고 뒤로 뻗은 다리 쪽 어깨가 열리기가 쉬우니 항상 반대쪽 어깨를 더 세우면서 상체의 균형을 잘 지켜주세요. 그럼 애티튜드로도 한번 뛰어볼까요? 드미플리에 오른발, 왼발, 왼다리 허벅지 더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왼발 뒤 5번에서 왼발, 오른발. 첫 번째 다리를 차고 나서 곧바로 뛰면서 발을 바꿔야 좀더 가볍게 뛸 수 있어요. 처음엔 바에 조금 의지하면서 골반을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심을 조금 이동하면서 뛰는 방법인데요. 바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앞에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오른발 앞 5번 포지션에서 오른발 앞으로 성큼 짚으면서 왼발 차고 오른발 차고 다시 뒤로 물러나면서 왼발 앞 5번 닫았다가 왼발 짚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뛰어보겠습니다. 오른발 앞 5번에서 오른발 짚고 왼발 오른발 무릎을 편 빠드뿌아송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발이 바뀌면 왼발 짚고 오른발 왼발 첫 번째 다리는 가볍게 뻗고 두 번째 다리는 힘있게 차주세요. 한 번 더 왼발 앞 5번 포지션에서 and 1 and 2 and 3 and 4 빠드뿌아송 애티튜드도 연습해 볼까요? 오른발 앞 5번에서 오른발 짚고 왼발 오른발 애티튜드. 두 번째 다리 허벅지 조금 더 높이 들어주세요.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왼발 짚고 오른발 왼발. 도움 닫기를 한번 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뛸 때보다 조금 더 쉽고 가볍게 뛰어오를 수 있어요. 어깨 항상 내려주시고 골반과 등판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바에서 가볍게 뛰어오르고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센터로 나옵니다. 오른발 앞 5번 크로아즈 자세에서 반대쪽 사선 앞으로 한 발 짚으면서 왼발 뒤로 차고 바로 오른발을 마저 차면서 팔을 쭉 펼치는 움직임입니다. 무릎을 굽힐 수도 있죠? 뒷다리를 내리면 왼발 앞 5번 크로아즈 자세가 되니까 바로 반대쪽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리를 찰땐 시선을 살짝 아래로 봤다가 두 번째 다리를 차면서 시선을 앞으로 멀리 열어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펼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앞모습으로 잠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른발 앞 5번에서 오른발 짚을 때 시선은 오른손바닥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애티튜드로 뛰어볼 건데요. 팔을 펼치면서 다시 오른발 뒤로 차고 왼쪽 사선 위를 멀리 바라보세요. 갈비뼈는 모두의 상체가 확장된다는 느낌으로 착지하세요.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까요? 오른발 앞 5번 앱볼망 크로아제에서 오른발 짚고 왼발 오른발 시선 멀리 어깨는 내려주시고요. 뒷모습을 보시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른발 앞 5번 크로아제 자세에서 오른발 짚고 왼발 오른발 시선 왼쪽 멀리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발 짚고 왼발 찰 때 오른쪽 아래 살짝 봤다가 팔을 펼치고 오른발 차면서 고개를 활짝 열어줍니다. 뒷발을 내리면 왼발 앞 5번 크로아제 자세가 되고 바로 반대쪽 연결해 볼게요. 왼발 짚고 오른발 왼발 안정감 있는 드미플리의 착지 보여주세요. 왼발 짚을 때 왼쪽 아래를 봤다가 뛰면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열고 왼발을 찹니다. 상체 더 세우면서 두 번째 다리 허벅지 좀 더 끌어올리세요. 같은 방식으로 무릎을 펴는 바드부아송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골반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매우 필요한 동작이니 이렇게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동작 연습을 충분히 해보세요. 바드부아송은 그랑 알레그로와 잘 어울리는 점프인데요. 왼발 앞 포인트 포즈에서 왼발 내려놓고 오른발 짚으면서 바드부아송을 샤세와 함께 연달아 3번 뛰어보겠습니다. 왼발 앞 덩뒤 프레파라송 바드부아송 앤 샤세 왼발 오른발 샤세 두 번째 다리 더 높이 들면서 애티튜드 중심 잡아보세요. 천천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발은 그냥 내려놓고 오른발 짚으면서 왼발 차고 오른발 차고 샤세 아나방 바로 바드부아송 앤 샤세 시선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멀리 바라보는 컨비네이션이었습니다. 반대쪽까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른발 앞 덩디 프레파라송 오른발 그냥 내려놓고 왼발 짚고 오른발 왼발 샤세 바드부아송 앤 샤세 한 번 더 시선 오른쪽 멀리 바라보면서 중심 잡습니다. 오른발은 그냥 내려놓고 왼쪽 아래 봤다가 시선 열면서 뛰고 샤세 아나방 골반을 끌어올려 허벅지를 뒤로 두세요. 상체 앞으로 쏟아지지 말고 배꼽을 더 늘리면서 착지합니다. 오늘은 파닥거리는 물고기처럼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면서 다리를 뒤로 차는 바드부아송 물고기의 스텝 동작을 알아보았습니다. 용어의 의미와 움직임 잘 기억해 주시고 모두의 발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